향기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너는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제일 예쁜 게 어떤 것 같아? 이 조그맣고 앙증맞은 입술. 입술. 입술 되게 조그만해 가지고 어디다 써요? 예쁘다. 저리 치워. 저리 치워. 정도 되지 아니다. 정기야, 그럼 너는 우리 주은 누나 네. 가장 예쁜 부분. 아 너무 많은데. 아 주은 누나는 아무래도 정수리가 이쁘죠. 정수리. 정수리. 야 정수리. 정수리. 네. 누나 야, 어떻게 새로운 재발견이다. 언니 생각은. 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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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음. 아, 마음. 아, 뭐야. 마음 뭐야. 뭐야. 우리 마음 이쁘다는 사람 제일 싫잖아. 그냥 너 생긴 거 너무 이뻐. 막 예쁜 분이 또. 그리고 막 톡톡 집어서. 네. 막 넌 눈이 예뻐. 막 코가 예뻐. 이런 게 더 리얼하지 않나요? 다 제 얘기하시네요. 네. 아니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마음으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이러고 하면 안 돼. 디테일하게. 톡 집어서 디테일하게. 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죠 뭐. 맞아요. 제가 지난 강의 때 사실은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었어요. 영화. 여러분, 다우트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 모르겠어요. 다우트. 네. 그거 외국 영화 아닌가요? 그 독일. 그렇겠죠. 이름이 독일 아니에요, 독일. 다우트가, 아, 독일 발음 같아요. 미국 영화 아닌가요? 네. 이게 영어에서 이 B가 묵음이야, 여기서, 그죠? 아, 그래서 네. 다우트 이렇게 되는데, 의심이란 뜻이죠? 네. 그 이게 2008년에, 여러분 혹시 메릴 스트립이라는 메릴 스트립 막 상 받고 네. 네. 너무 연기 잘하는 분인데 네. 그분이 출연한 영화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알려졌는데 다우트라는 건 뭐냐면 이분이 수녀예요. 수녀로 등장하는데 신부님이 어떤 남자 학생을 참 잘해줘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안 그래도 그 신부의 가르침이 너무 진취적이어서 저 사람은 자유주의다. 아, 너무 진보신학자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다가 그 남학생 손을 이렇게 잡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고소를 뭐야. 하고 막 이래요. 아, 근데 하여간 그 신부님이 그렇게 해서 쫓겨나요. 근데 맨 마지막에 아주 세월이 흘러서 알게 되는데 그건 당연히 오해였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쟤는 남자만 이런 것 같다. 막 이렇게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인 맞아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가난한 이런 아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다른 터치였어요. 아니 그래서 이 영화 다우트라는 거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갖고 있는 맹목적인 소신을 의심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이렇다라고 믿어버리면 한 번도 내 믿음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그 잘못된 확신은 여러 사람을 죽여요. 맞아.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사실은 가끔씩 질문도 해보고 맞아요. 그 흔들리면서 끊임없이 네. 흔들리면서도 단단한 믿음으로 더 성숙해가는 과정 요게 네. 힘들어갖고 우리는 그냥 처음 단계부터 확 믿고 말아버린다고. 맞아. 그리고 이놈의 자기 소신이 그 다음에 그 완전히 갑각류처럼 딱딱해져서 네, 다른 새로운 말들을 흡수를 못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다우트라는 영화가 참 좋은 신앙 영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봐야겠네요.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21강 입술의 신앙, 마음의 신앙. 네. 오늘은 일단 그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에서 5절 우리 이정규 학생부터 한 네. 절씩 읽어주시죠. 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같이 하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네. 마가복음 6장이 너무 길었는데 6장의 일들을 좀 정리를 하면 가장 크게는 먼저 내륙 지방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바다가 자꾸 등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다 혹은 뱃길 여행
요렇게로 이야기를 좀 구분할 수 있는데 내륙에서 일어난 일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고향을 먼저 방문하셨어요. 6장 네. 1절에서. 그런데 이 고향 방문이 그냥 낭만적으로 잠깐 쉬러 간다 혹은 내가 너무 잘 되고 인기가 많아서 고향에 좀 금이 환향하러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배척받으셔요.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는 세상도 가장 친한 사람들도 배척하는 세상. 네. 아니 예수님 당신이 당하시잖아요. 네. 가장 친하고 가장 아꼈다는 베드로도 자기를 세 번 부인하는. 네. 그래서 요 고향 방문 이야기가 아 요것은 그 앞으로 파송받을 제자들을 위한 미리 예행 연습이었다. 우리가 요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배를 타시고 한번 배를 타요. 오병이요. 네. 그리고 또 배를 타시고 벳세다로 가자 했는데 게네사렛. 요렇게로 6장 이야기가 마감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차례의 백길 여행을 통해서 후반부 이야기로 전개가 됐었는데요. 후반부부터는 본격적으로 핵심 주제가 뭐냐면 빵이에요. 빵이라고 해.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네. 우리 성경에는 또 떡이라고도 번역했어요. 네. 네. 떡 대시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밥이라고 해도 돼요. 밥. 네. 왜냐하면 김지아 시인이 아주 오래전에 쓴 시에 밥은 하늘입니다. 이런 시가 있었어요. 하늘을 혼자 독점할 수 없듯이 밥도 여럿이 나눠 먹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기다가 밥을 복음, 은혜, 구원이라고 넣어도 다 돼요. 구원은 은혜는 복음은 네. 하늘의 것이어서 너희들 혼자 독점할 수 없고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먹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 빵이라고 하는 하늘의 떡, 복음, 구원, 은혜 요거를 누가 받느냐 요것이 마가의 핵심 화두예요. 그런데 고향 이야기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친지, 고향 사람들 이 빵을 먹는 사람들입니까? 못 먹습니까? 잘 안 먹죠? 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에요. 근데 네. 그분을 배척했잖아요. 맞아요. 네, 뱉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인이라고 불러볼게요. 내부인.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내부인. 내부인에 누가 들어오고 외부인에 누가 가나 한번 보세요. 자, 외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액자소설처럼 세례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네. 그러면 헤롯 땅, 헤롯 안티파스는 내부인이에요? 외부인이에요? 외부인. 외부인. 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오늘 7장 1절이 딱 바리새인들로부터 먼저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고 있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난 시간 이야기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잘못된 맹신이나 광신으로 가면 차라리 예수를 죽인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겉으로 보기엔 경건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율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화된 종교가 탄생하기 이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쟤도 유대인인 것 같고 쟤도 유대인인 것 같은데 우리 눈엔 쟤는 믿음 없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3장에서 벌써 나타나는 게 뭐 예수는 왜 안식일에도 이래? 그러니까. 아 왜 예수의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어? 아 왜 예수의 제자들은 저기 세리 이런 애들하고 한상에서 먹어? 이 먹음의 문제가 중요한데 마가가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빵을 먹더냐 이겁니다. 세리와 창녀는 빵을 먹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고 있다고. 근데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외부인으로 전락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을 보죠.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안티세력이고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고향 방문 때 보니까 제자들은 역할이 없죠. 그냥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네. 목격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 이제는 너희가 가라 세상 속으로 막 이렇게 둘씩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셨어요. 이럴 때는 자기들도 지금 이 공안 전국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목숨 내놓고 막 참여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혹은 빵을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닷가에 모인 무수한 무리들이 그렇게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하늘의 떡이 풍성한 은혜로 임하는 걸 보고도 제자들이 또 어때요? 우리 지난 주의 강의에서
배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야단쳤다 그랬죠. 네. 네. 뭐 때문에? 너희들은 떡 떼던 일도 기억 못하고 네. 마음이 둔. 완고하구나. 둔하구나. 그러니까 목격자에서 자기들이 경험까지 하고 그랬으면 얼른 예수님의 신앙의 분량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리버리하다가 심지어는 마음이 둔한 사람들로. 네. 그래서 제자들이 완전히 내부인으로 되는 시점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는 이 사람들은 경계선에 있어요. 외부인도 아닌 것이. 왜냐면 예수님 안티 세력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완전히 떡을 자기들은 받아 먹었으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좀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뭐 교회 다닌다 어쩌고 하면은 좀 그렇게 답게 살면 좋겠는데 네. 그놈의 다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네. 우리가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네. 저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네. 하지 않게 주시지 않았나. 못난 제자들을 택하셔서 우리 모습이. 그러네. 그러네. 하기야 뭐 우리도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이죠. 맞아요. 맞아요. 뭐 우리가 대통령을 해봤어요. 뭘 달아봤어요. 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실수 많고 결함 많고 허점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 임해서 그 임한 것까진 정말 은혜인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 내 꼴이 원래 이랬으니 난 그냥 이러고 산다. 나 혼자만 떡을 받아 먹고 변화되어 더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떡 먹은 일을 너희들은 잊었느냐? 네. 아, 너희들. 그 얘기를 네. 우리가 듣는다고. 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잊어버려. 네.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 말은 굉장히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네. 이게 완전히 민간인 사찰단, 공안정국에서 또 예수님 뭐를 또 흠집내려고 왔는가. 요런 거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생활에서 혹은 경건 생활, 믿음 생활에서 아주 짱인 사람들이고 이때의 오피니언 리더라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서기관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학자들이에요. 네. 학자 그룹, 율법 학자 그룹, 그러니까 신학 교수 그룹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학 검증하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검증, 신학 검증을 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 딱 2절에 걸린 거죠. 부정한 손으로 먹다 이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네. 일단은 안 씻었다는 뜻도 되고 네. 그다음에 부정한 손을 가진 사람들하고 늘 먹고 다닌다 이 말도 네. 돼요. 부정한 손은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자, 그랬는데 성경이 이럴 때는 굉장히 친절하죠. 3절에서 4절까지 괄호 열고 닫고 괄호 열고 닫고 네. 네. 요 부정한 손에 대한 그 네. 해석을 또 네.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여러분, 요 장로들의 전통에다가 밑줄을 그셔야 됩니다. 장로들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율법이 아니에요. 네. 율법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이거 없어요. 그럼 장로들이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전국 여성 감리교 장로님들 연차대회 뭐 이런 데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전국에서 모이신 여성 장로님들이 몇백 명 앉아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자들끼리 또 그렇게 할머니 네. 이제 장로님들이 여자 장로님들이 제가 이 세상에 여자 장로를 그날 다 봤어. 어쩜 그렇게 많이 모이신 거예요? 참 감격스러웠어요. 한국 역사에서 언제부터 여성 목사, 여성 장로님들이 그렇게. 그런데 요 장로들의 전통이 계속 나는 이 장로님들 앞에다 놓고 요 말하기가 너무 미안했던 거야.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오는 장로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를. 네. 이때 이 장로는 그 직급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린 이 단어 나오면 교회 장로님들 생각한다고. 아니, 근데 기독교라는 게 생기고 세상에 목사 안수라는 게 생기고 교회 직급이 생기고 이거는 완전히 근대의 일이야. 종교개혁 이후. 아니, 여기 나오는 장로가 그 직분이겠냐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조상들의 유전이랬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네. 어르신들의 전통 요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 전통에 따르니까 이 전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식사 전에 손 씻기. 그쵸?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식사 전에 손 씻기. 둘째,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선 먹지 않는다. 이 말은 음식물 사갖고 왔으면 씻어 먹어라 이거예요. 아. 셋째, 잔과 주발과 그릇도 다 씻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주부들 들으면 너무 웃기는 거야. 이거 무슨 조상들까지 갖고 올 거 뭐 있어. 당연한 건데. 아니 무슨 장로들의 유전까지 들먹일 거 뭐 있어. 네. 아니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뭐 유행성 감기 걸릴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 뭐 시장에서 물건 갖고 왔으면 농약 뿌렸으니까 당연히 씻고. 아니 밥 먹기 전에 설거지 그릇 다 씻고. 네. 이거는 위생이나 살림에서 당연히 해도 돼요. 네.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데다가 법이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아이고. 아 이까짓거 지키면 어떡해? 안 지키면 어때요? 진짜 힘들겠다. 이거 뭐 그렇게 막 생명이 오가는 네. 막 천국을 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네. 차라리 율법이면 괜찮아요. 그랬으면 괜찮은데, 어이 뭐 그냥 위생이나 뭐 생활 습관으로 해도 되는 것들에 뭘 그렇게 이거는 저 장로들의 유전이니까 전통이니까 안 지키면은 뭘 너네들은 믿음 없고 해당에 뭘 나가고 너네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이럴 것까지 없다 이거죠. 아니 그래서 5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네. 우리 이거 이종규 학생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버전으로 자 네. 어째서 이러고 한번 소리쳐 보시죠.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네. 아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네. 바리새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결이에요. 정결, 부정, 정결 이거예요. 순결. 그러니까 순결 이데올로기에 너무 집착하는 이것도 또 근본주의로 가잖아요. 네. 정결이 왜 중요해요? 정결. 정결 중요하죠. 네. 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면 깨끗해. 이렇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초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구한 말 초대 여성들은 정말 교회 가기 전에도 목욕 제기하시고 새벽 예배 이런 거랑 옛날 조상들의 유전하고 헷갈려서 이렇게 달빛 아래 정한수 떠놓고 물 올려놓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런 정결이 몸에 뱄다고. 그러니까 거룩한 분에게 다가가기 위해 정결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정결의 문제가 너무 엄격하고 복잡해서 특히 음식 규정만 해도 이거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게 너무너무 복잡하죠. 제가 이제 학부 애들 가르칠 때 네. 오늘 학생 식당에서 점심 때 뭐 나왔더냐 그랬더니 애들이 뭐 돼지 제육 볶음 나왔어요 막 이래. 오후 1시 수업이에요. 아 그러면 점심 먹고 지금 카페라떼 먹고 들어온 친구 애들 손 들어요. 너네 다 율법 어겼어. 이게 부정한 거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기하고 민수기에 있어요. 민수기에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구절이 있어요. 우유. 어미의 젖 우유. 이거는 풍요제의의 일종이었어요. 농경 사회의 바알 숭배 관습이에요. 풍요를 바라기 위해서 어미 젖에다가 새끼 염소를 삶아요. 근데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요 규정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게 뭐냐면 식후 2시간까지는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뱃속에서 우유하고 고기가 섞이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외국 나가셨을 때 코셔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코셔. 네. 코셔. 이태원에 가면 있으려나? 그 유대인들 음식 파는 데 가보면 코셔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게 랍비들이 이거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찍어준 도장이거든요. 비행기 타시면 나 주이시 밀로 달라고 유대인들의 식사를 달라 그러면 이 다 코셔로 요리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정결한 그걸 통과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 예를 들면 선지 해장국 이런 거 먹었어요. 네. 나 율법 먹였잖아요. 그렇죠. 피 먹으면 안 되잖아. 오징어, 낙지, 문어 우리 다 먹잖아요. 네. 우린 다 지금 죄 짓고 사는 거라니까. 율법에 이게 다 부정한 그게 되잖아요. 가장 심한 건 돼지고기야. 삼겹살 뭐 이런 거. 이 정결이 원래는 이 사람들이 우린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몸으로 뭘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 뜻대로 사는 게 원하는 바예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엄마가 애 사랑해. 그러면 어릴 때부터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너를 믿어. 라고 말하는 엄마와 사랑하긴 사랑해.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원 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컴퓨터 게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스마트폰 하다가 그거 몇 시 되면 반납하고 이것도 사랑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어릴 땐 또 이 규제도 필요해요. 네. 근데 어릴 때 하도 이거 당하면 애들이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엄마는 내 삶에 규제만 하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율법은 지금 이거 한 거예요. 네. 너는 아직은 어린 백성이라 하나님이 규제를 많이 뒀어요. 네.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근데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뜻이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알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도가니 속에서 다 녹는다고. 맞아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하나면 게임 네. 오바라고. 그러니까 요 뜻 하나 새기고 살으라는 걸로 알아들으면 딱 좋겠는데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은 이 수준까지 못 온 거예요. 그냥 요거 규제, 요 규제를 어겼으니 너는 죽어야 돼. 이 규제를 어겼으니 너는 구원 못 받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런 신앙하고 맞짱 뜨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잡고 사는 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제 6절부터 그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6절부터 논쟁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길죠. 6절에서 아 요건 미안하지만 좀 다 읽어야 되겠네. 네. 네, 좀 다 읽어볼까요? 그냥 23절까지? 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 많죠? 모처럼 말 많아. 래퍼세요? 왜 이렇게 많이 길게 말씀하셔? 뭔가 라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참이었고 뭐 이렇게. 아 그거 랩을 하면 재밌겠네요. 근데 예수님이 참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워낙에 유대 율법에 능한 자들이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논쟁을 할 때 가장 좋은 보기. 쟤네도 알고 우리도 아는 무엇인가 공통분모를 하나 들이대요. 게다가 유명 인사. 그래서 모세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왔어요. 자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거칠에 좋아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몰입돼 있고 요런 사람들한테 예언할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입술의 신앙 마음의 신앙이랬어요. 네. 아, 입술로는 하나님 너무 잘 믿어 우리가. 입만 열면 집사님 기도하세요. 입만 열면 집사님 뭐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 있어요? 집안에 왜 이렇게 우환이 많아? 아니 영화 밀양에 그렇게 나왔어요. 입술 때려줘야 돼. 오, 그러니까 입술로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네. 마음은 멀었다. 내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하면서 예수님이 막 논증을 펼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가 뭐냐? 자. 계명 여러분 이거 8절에 네. 네, 8절에 8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제 입술 대 마음 이 논변에서 8절에
너희가 계명은 버리고 가장 큰 계명이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너희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야. 십계명이 요 두 계명의 요약이에요. 계명은 버리고 전통만 지키는구나. 9절에 전통을 지키려고 계명은 잘도 버리네. 계속 말이 왔다 갔다 왔다. 예수님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13절에 너희는 전통으로 계명을 폐하는구나. 계명 잘 지키면 되지. 전통. 여러분 요거 하나 퀴즈 내야 되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국 21세기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조상들의 유전 뭐 지키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하고 이 두 가지가 딱 짬뽕이 돼가지고 너희는 전통은 잘 지키면서 계명은 버리는구나. 요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런 것도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진짜. 경험에서 얘기해. 아, 기독교인들이 제사 잘 지내요? 제사 안 지내잖아, 또 뭐. 뭐가 있지? 저는 그거 생각나는데.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그러면 20대 청년부 학생이 재직회 같은데 물론 참가도 못하지만, 못하게 하지만 발언을 해요. 그럼 어르신이 어디서 어린 게? 어디서 어린 게? 위아래.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유교랑 단절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 장유 유서 양반 쌍놈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남녀 7세 부동석?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당이 처음에는 막 오락가락 해갖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교회당이 이렇게 생겼잖아. 가운데 휘장 치고. 남자 여기갖고 여자 여기갖고. 맞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당이. 근데 그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조상들의 유전을 너무 잘 지켜. 저는 어릴 때 제가 어느 책에다 썼어요. 제가 쓴 책에다 썼는데 우리 엄마가 하도 기도하시는데 엄마 들으시면 또 야단치시겠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 아, 용... 아 용의... 아니야 잠시만요. 아, 그게 개구우휴야. 개구우휴 후. 그래서 닭의 머리 부리 부리 입부자 닭의 부리 소의 꼬리. 그래서 이게 개구우휴가 중국의 고사성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도 그 기도를 하시길래 뭐 어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래갖고 그렇죠.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난 꼭 머리가 돼야 되는구나 막 이랬어요. 축복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은 십자가 지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머리 대라 그랬더라고. 이거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이런 게. 아니 그냥 차라리 고사성어에 나온다 이러시든가. 그거를 그냥 기도에다가 삽입해서 막 성경에 있는 말처럼 머리가 들쩐쩐 머리가 들쩐쩐 해주시고 막 이렇게. 몰라. 그런 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 유교화된 기독교. 맞아요. 아니 유교랑 단절하고 들어와갖고 왜 한 100년 지나니까 종교가 갑자기 또 유교가 돼서 약간 그 일천번제 제물도 약간 그런 비슷한 거. 장로들의 유전. 성경에 나오는 일천번제라는 건 솔로몬이 1,000마리를 한꺼번에 바친 건데 그걸 꼭 그냥 뭐 게다가 이제 기복하고 그건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대로 이용하려는. 그리고 뭔가 정성이 계속 쌓아지면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신앙 종교 생활의 가장 밑바닥. 무속 신앙은 다 그거 강조해요. 제가 관악산 등산을 좋아하는데 거기 올라가면 무당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등산객들은 이 앞을 지나가실 때 경건한 자세로 지나가요. 이게 우리 민간 토착 신앙의 뭐 문화 뭐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쫙 쳐다보면은 음기가 가득하더라고. 통성기도로 다 올라가요. 아니 그래서 아니 여기서 저기 예를 갖추고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인지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뭐 뭐를 피를 냈는지 닭 뭐 이런 거 피를 냈는지 피자국도 좀 있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여기까지 세상에 그런 거 다 지고 이고 올라오는 것도 정성도 참 대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옛날에는 신을 이해할 때 신은 너무나 멀고 두려운 존재여서 바다에 배 띄운다. 신이 노여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정성 드려야지. 그래서 신은 우리가 정성 드리면 우리 기도 받고 신이 막 화나면 우리가 달래 드려야 되고 이게 신앙의 가장 밑바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은 자유로운 분이라는 걸 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신의 속성은 자유예요.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 복 안 주고 죄 줬다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난 이렇게 만들고 준 학생 향기 학생은 저렇게 예쁘게 만들었다는데 아니 그래서 저렇게 예뻐서 탤런트도 하고 그런다는데 하나님 뜻이지 그걸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달래드리고 정성들여서 뭘 그걸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것도 정성 많이 들이면 이런 것들도 다 장로들의 유전이네. 네. 우리의 샤머니즘이 기독교에 습합된 거네. 네. 그래서 그렇게 안 가야 된다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부모 공경하라 뭐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너네들을 가만히 보니까 고르반 요짓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르반이 뭐예요? 고르반? 그냥 자기의 어떤 일부를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바치는. 헌물. 그러니까 고르반은 드린다 이 뜻이에요. 드림, 네. 드림, 헌물, 예물 이 뜻이에요. 네.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싫어서 요거를 고르반이라고 예를 들면 무슨 집 망했을 때 저거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차압 딱지 붙이는 네, 것처럼. 요거는 회당에 바치는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고르반 딱 붙이면 부모님이 사용 못해. 아. 그래서 회당에 회당장 혹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고르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회당의 수익이 늘어나니까 좋아하죠. 네. 아, 그렇죠.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한테 효도 안 하려는 목적으로 요거 하나님한테 바쳤으니까 부모님 쓰지 마세요. 이거 잘못했다 이거. 맞아. 저게 나쁘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고르반 이러면 그만이라고 천국 간 것처럼 그 짓 하고 있는데 그거 너희들이 계명 지킨 거 아니야. 전통보다 계명을 지켜야지. 누가 고르반 많이 바치면 천국 보내준다고 누가 그래. 예수님 지금 그거를 논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희들 그렇게 정결에 집착하는데 입에 들어가는 음식 가지고 이거 정결 저거 부정 삼겹살은 부정 뭐 선지는 부정 막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거야. 너희들을 정말 부정타게 하는 건 너희 속에서 나오는 거.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음란과 악한 생각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이 중에 나한테 몇 개 있어요? 아, 난 도둑질 빠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속으로 사람 엄청 많이 죽여. 맞아요. 정말로. 그러고 하다 못해? 아, 뒤에서 아이고 주여 나오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고 하다 못해. 아우, 힘들어 죽겠다. 맨날 이렇게 죽음을 입에 달고 살아, 솔직히. 네. 뭐 죽고 싶어.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너 이뻐 죽겠어. 아니, 왜 이렇게 죽겠어? 이뻐도 죽여. 그러니까. 그만 좀 죽어야 되는데. 죽겠어, 이 말은 뭐죠? 죽으라는 말이죠. 죽겠다. 좀 있으면 죽겠다. 이거죠. 죽겠다는 말은.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 그리고 진짜 뭐 탐욕 뭐 꿈속에서 장동건 막 이런 거 아니 아까 맞아요. 투명인간 우리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어? 투명인간 돼갖고 뭐 남탕 여탕 막 이런 거 정규 정규 정규야? 아, 우리 안에서 정말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다 나한테 달라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네. 뭐 딴 게 도둑질이에요. 뭐 이 안에 음란도요. 아이 뭐 나는 남자랑 뭐 안 했는데 이거 아니고 종교적인 음란은 아까 그 발 풍요를 기대하면서 네. 젖을 넣고 새끼 삶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쁘게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쁘게 봉사하고 딱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 다음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해주시겠지가 뭐예요? 기복. 기복. 뭐 자식 잘 되게 뭐 통장엔 돈이 늘어나게 뭐 아파트 평수 넓히게 이게 음란이에요. 뭐 딴 게 음란이 아니에요. 네. 재물하고 버타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글로 환원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척도라는 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나이가 먹음에 따라 히브리서에 나오나요?
너희들이 어릴 때는 정말 부드러운 이유식만 씹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딱딱한 것도 좀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점점 이렇게 이육이라는 게 있다고 심리적인 이육이 아이들이 언제 컸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아 얘가 컸네 하는 거 언제 컸다고 느끼냐면 젖뗄 때와 심리적 이육이 심리적 이유라는 건 뭐냐면 부모 말 안 듣는다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 말을 다 잘 듣다가 애가 싫어. 안 해. 요 말 하는 시절부터. 그래서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아주 똑똑해갖고 때려 죽이고 싶은 5살 막. 미운 4살. 미운 3살 막 이렇대잖아요. 너무 똑똑해갖고. 아니, 그래서 심리적 이유라는 건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얘가 지발로 걸어다니고 지가 경험하고 하니까 점점 스스로의 경험 세계가 싹 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만의 세계를 나름대로 구축해 간다고. 네. 그러면 부모도 심리적인 이유를 해야 돼요. 아, 쟤는 이제 지 인생을 살아갈. 근데 이 심리적 이유가 안 되면 결혼하고도 자꾸만 파파보이, 마마보이, 네. 파파걸, 마마걸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이유식해야 돼요. 네. 이렇게 이유기가 있어야 돼요. 딱 떨어져야 돼요. 네.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이게 복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거는 결과로서 주어지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네. 그만이고 신앙에서 이런다고 구원받고 이런다고 뭐 천국 가고 이거랑은 아무 상관도 없더라 이거예요. 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를 다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세요. 이런 네. 거 생각하면서 아 나는 진짜 어느 정도 시절이 되면 하나님 뭐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돼요. 아시죠? 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이렇게 좀 해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좀 힘든 사람들 잘 공동체가 든든히 한국 경제가 좀 든든히 정치가 좀 민주화되고 세계가 좀 더 이상 비정규직 이런 거 좀 없고 좀 이런 정도로 좀 지평이 넓어져야 우리가 음란죄를 안 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거는 정결이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닦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자꾸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져요. 한국 인구 센서스에서 종교 인구를 조사해 보면 불교가 오히려 강세고 기독교는 점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형태라 신학생들이 졸업해 나오면 신학생들이 막 1년에 몇천 명 갈 자리가 없고 이런 옛날에는 3년 무직이면은 이렇게 목사 면직 이랬는데 요즘은 하도 많으니까 막 2년으로 줄이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런 시절에 우리가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교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템플스테이도 많이 하고 이래요. 근데 기독교가 그동안은 너무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입술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주장하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 네 마음을 네가 노트북 닦고 주발 닦고 뭐 식사 전에 손 씻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는 장로들의 전통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늘 돌아보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그 현각 스님이 그 말씀 하셨대요. 자기가 기독교를 더 알았더라면 이분이 예일대 나온 미국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자기가 불교로 굳이 개종 안 했을 텐데.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도 이런 마음을 닦는다는 부분 맨날 그릇처럼 깨끗하게 거울처럼 먼지 안 끼게 닦는 부분들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맨날 믿음과 수행, 믿음과 실천을 칸막이를 치고 오직 믿음으로가 개신교 영성이니 실천을 강조하면 행위 구원론자 막 이런 식으로 밀쳐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닦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셨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나날이 바다 위도 걸으시고 마음도 잘 닦으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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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진짜 밖으로 나오는 그래. 게 요 속에서 나오는 게 죽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딱
봤을 때 뭐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깊이 들어가면은 완전 맞아요. 완전. 잘 생각해봐요, 광우 형. 나 좀 더 닦아야 될 것 같아. 마음을 잘 안 네. 닦고.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 그렇지. 종교 생활에만 매진할 때가 많은 잘한다 우리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탐욕을 없애겠습니다. 마음을... 이게 다 탐욕이거든요, 사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벳세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베다니, 2번 디베랴, 3번 게네사렛, 4번 가버나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요한계시록, 쾌도남마 사도행전,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